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 지우입니다. 오늘은 우수한 구조를 들어갈 건데요. 우수한 구조가 이렇게 돌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수층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수리하겠습니다. 우선 뚜껑을 올렸고요. 또 돌림만은 내려갑니다. 구멍이 안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여기 보이세요? 구멍. 네, 네. 이게 아마 시공했을 때 뚫렸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동안 이제 물이 새면서 이쪽으로 안에 많이 들어가면서 저게 뚫린 것 같아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이제 다 찍어놨는데 이게 또 원인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실리콘으로 메우면 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거는 드러내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데들은 이제 고정이 되는데 이건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안에 틈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런 틈이 있어요. 아, 네. 이런 틈들로 이제 다 방수층이 아니라 모래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모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 네,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 유입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물질이 많잖아요. 그동안 이물질이 섞인 물이 계속 많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쪽으로 다 타고 들어가서 여기든 피해를 다 주는 거예요. 이 주변으로 다. 아. 그리고 우수관이 깨진 거는 되게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것까지 깨져 있으니까 원인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으로 막으면 몇 년 뒤에 또 뚫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저거 썼는데 아직 하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콘크리트에 묻으면은 좀 떨어지는데 그게 일반 실리콘은 아니에요. 아. 물에서 쓰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쓰는 건데 아, 네. 되게 특수한 실리콘으로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도 안 떨어지죠? 그럼 잘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점성이 있으면은 달라붙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수관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특수한 상황은 우수관 몸체가 왜 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여기는 방수층하고 바닥에 뚫린 구멍.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찍었으면 자국도 있고 이제 부속 쪼가리도 나오고 이제 방향은 살살하기 때문에 찍은 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상황에서 바로 방수 실리콘을 발랐습니다. 우선 청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너를 사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기름기나 이물질 제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방수 실리콘을 플라스틱에 바르면은 되게 단단한 게 굳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방수제를 사용해서 이제 방수층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졌고요. 외벽이나 외벽 상태가 조금 안 좋고 샤시 주변 코킹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 샌다 그러면 이제 관리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바닥에 물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안 쓰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바닥 타일도 다시 전체적으로 뜯어내거나 부분 침투 방수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